안녕하십니까.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. 비라고 합니다. 더 큰 무대를 하고 싶고,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. 이게 된 거?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, 되게 이런 압박감, 그리고 긴장감,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나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. 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씻으면서 이렇게 내가 과연 끝까지 해본 게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씻으면서 되게 한숨도 많이 쉬고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걸로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정국이랑 크게 싸운 적 있냐고요? 전 정국이랑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. 저랑 정국이는 같이 혼나면 혼났지 우리 둘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. 정국이 생일 축하해요. 도전이지만 시도전이에요.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거?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우선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게 어쨌든 저한테 도전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쉬운 기르고 장발에서 멋있게 하고 다니 그냥 길거리 다니 네 자작곡을 한 번 내보는 게 할 수 있을지 마마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구가 그 너 집 밑에 아니야? 맞아요. 저기 물 쏜다는데? 씨 어떡하지? 빨리 가라니까